아프리카 TV BJ 철구가 세금 3억 6천만 원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범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었는데요. 명단 공개 대상은 첫 번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두 번째,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 작성 보관을 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세 번째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이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임태규 씨로 1,739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죠. 이어 윤상필 씨가 708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은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J 철구 또한 체납자 명단에 공개되었는데요. BJ 철구는 종합소득세 등 3억 6,3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공개됐습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등 7건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 외에도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공개되었는데요. BJ 철구는 명단이 공개되자 아프리카 TV 내 공지를 통해 분할 납부 중이며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밝혀 체납 명단에 올 올라간 이름이 자신이 맞음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강아지 발톱 사건으로 인해 구설에 휘말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체납 문제로 또 구설에 오르자 네티즌들은 돈 벌어서 어디다 썼냐, 세금이나 좀 내지, 대단하다, 가지가지 한다, 와 그럼 4년이나 밀린 거야, 방탄 지민도 밀렸다가 늦게라도 냈으니까 문제없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